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박성훈입니다. 매우 졸린 시간이실 텐데, 네. 제 목소리도 졸려서, 많이 졸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ICH 가이드라인의 S2R1, 즉, 유전독성에 관한, 지침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S2 유전독성 파트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과연 유전독성이 그한 시간 동안 ICH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 비임상 관련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유전독성 그리고 이런 그 바이올로지컬한 쪽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전독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독성이란 여기 여러 가지 말들로 구분을 저어놨는데 저희 유전독성 시험에 있어서는 유전독성은 살아있는 그 리빙 셀에 어떠한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손상을 그런 물질들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것을 얼만큼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검출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독성이란 이러한 위험 인자들, 즉 지금 ICH 가이드라인은 휴먼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케미컬적이고 피지올로지컬적인 에이전트에 있어서 얼마나 손상을 많이 받았는지를 디텍션하는 것이 제네틱 유전 독성의 한 부분으로 실험으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타제네시시티와 지노톡시시티가 많이 혼용이 되는데 이것의 정확한 개념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뮤타제네시시티는 지노톡시시티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정의로서 뮤타제네시시티는 퍼머넌트하게 미셔너블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딸 세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전적 변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뮤타제닉한 것들이 이런 어떤 유전적 변화에 의해서 DNA 베이스 페어의 시퀀스나 진 레벨에서의 구조적 혹은 수적 이상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변이 원성적인 물질들을 뮤타제닉한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노톡시시티는 제네랄한 굉장히 브로드한 텀으로서 아까 드린 바와 같이 DNA 데미지와 그 크로모조만의 데미지의 모든 타입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단순히 유전 독성에 있어서 지노톡시시티는 한 가지의 시험 방법으로는 이런 유전 독성의 전체의 어떠한 독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이 단한 가지의 시험 방법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어서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뮤타제네시시티와 지노톡시시티 이러한 어떠한 DNA 데미지와 크로모솜의 스트럭처에 즉그 다음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변이 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노톡시시티는 DNA와 크로모솜 상에 즉 DNA와 직접적인 어떤 인터랙션을 가져서 상해를 입는 것을 유전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유전독성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물질이 과연 뮤타제닉한 물질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저희 유전독성 시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독성의 어떤 범주를 살펴보면은 뮤테이션에 의해서 DNA 즉 크로모솜 상의 어떤 마이크로 리전과 매크로 리전 즉 매크로 리전은 사이톨로지컬리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비저블한 그러한 데미지를 볼수 있는데 마이크로 리전 같은 경우는 어떤 베이스 페어의 서브스티튜션 즉 전이 그다음 그러니까 치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프레임 시프트는
한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이 코돈 3개가 모여서 단백질을 그 트랜슬레이션하게 되는데 이때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즉 에디션이나 딜리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단백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리전 같은 경우는 수적 이상과 그 다음에 크로모솜의 구조적인 이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유전독성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유전독성 시험은 이 물질이 DNA와 바인딩을 하느냐, 즉 인터랙션을 해서 어떤 독성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DNA의 리액티브한 컴파운드랑 그다음에 non DNA 리액티브 컴파운드로 나누게 됩니다. DNA 리액티브 컴파운드는 DNA와 분열기에도 마찬가지지만 DNA와 직접적으로 바인딩을 하면서 이 DNA 스트랜드의 어떤 그 전이,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나 프레임 시프트 같은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지인 뮤테이션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기 돌연변이 시험이 있겠고 그다음에 TK assay, 마우스 림포마 셀을 이용한 TK assay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트랜스닉 마우스를 이용한 인비보 뮤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바인딩으로서 크로모솜 상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즉 스트랜드의 브레이크를 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메타페이스 동안에는 그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과 인비트로 소핵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검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가 다른 인비보 소핵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적 이상을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n DNA reactive compounds, 즉 DNA와 직접 바인딩하지 않는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topoisomerase라는 단백질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topoisomerase 1이라는 단백질은 DNA single strand에 결합을 하고 있고 topoisomerase 2 단백질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랜드에 같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케미칼에 의해서 이 토포아이즈모레이즈와 같은 엔자임들을 이니비션할 경우에는 이것이 스트랜드가 브레이크 되면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혹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 많이 알고들 계시는 그 텍솔 같은 텍솔 계열의 그런 항암제 같은 경우는 겜마튜블린 같은 이러한 그 스핀들 프로테인들을 이제 블락함으로써 어떠한 그 염색 분체가 이제 각각 딸려갈 때 딸려가지 못하는 어떠한 수적 이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non DNA reactive compounds 같은 경우는 구조적 이상도 마찬가지로 디텍션할 수 있지만 그 수적 이상도 마찬가지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독성의 종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인 뮤테이션, 그럼 크로모솜 데미지,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DNA 데미지가 있는데 지인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에임즈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박테리얼 뮤테이션 어세이, 그다음에 TK 일반적으로 마우스 림포마 셀을 이용한 마마리안 셀 지인 뮤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이 지인 뮤테이션을 검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아티클을 동물이나 셀 라인이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손상들을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모솜의 어떤 클러스터제닉한 그 구조적 그 다음에 어뉴제니시티 수적 이러한 크로모솜의 손상을 받았을 때는 인비트로 사이토제닉 어세이 인비보 사이토제닉 즉 인비트로 인비보 소핵 시험과 염색체 이상 시험을 통해서 검출을 할 수 있고요. 프라이머리 DNA 데미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 학교에서 OECD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험법들을 통해서 DNA 데미지의 어떤 센싱이나 리페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셀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인비트로 마멀리안 셀 트랜스포메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이러한 프라이머리 DNA 데미지를 디텍션을 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그 코멧 어세이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DNA 데미지를 디텍션하는 방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손상에 의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들은 손상을 받은 DNA는 대부분 싱글 혹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직접적으로 받거나 그 다음에 DNA 베이스 혹은 이와 관련된 단백질들 간의 어떤 크로스 링킹, 그 다음에 케미칼로 인한 어떤 DNA 어덕스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DNA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또 하나 그리고 세포가 자발적으로 리플리케이션 할 때 복제하거나 이런 셀 사이클이 돌아갈 때 케미칼들이 어떠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세포가 분열할 때 더 적극적으로 큰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셀프 DNA 리플리케이션 에러까지도 형성을 해서 그러한 데미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보면은 베이스 서브스티튜션, 즉 베이스의 어떠한 전이, 치환 같은 것들은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트랜지션은 같은 DNA 베이스에서 퓨린끼리 퓨린 혹은 피리미딘끼리 이렇게 치환이 일어나는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트랜스버전은 퓨린기에서 전혀 다른 피리미딘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것을 트랜스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베이스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고 프레임시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스의 에디션 혹은 딜리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코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프레임시프트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크로모솜 어버레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케미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크로모솜 크로마티드들이 잘려나가거나 프레그멘테이션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 이상 경우 같은 것들은 아주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크로모솜의 21번 염색체가 트라이솜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를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수적 이상 염색체 이상으로 어떤 제네틱 데미지를 받는 것이 있고 언이플로이드 두 배 혹은 세 배 정도의 이 크로모솜이 이제 수적 이상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DNA 데미지 일반적으로 유전 독성의 시험에 있어서의 개로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시험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리페어를 통해서 다시 노멀한 상태로 돌아간 정상적인 세포 그리고 혹은 리페어하지 못했을 때는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사멸 기전으로 빠졌을 때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 즉 살아있는 세포에서 어떤 유전적인 손상을 받았을 때를 측정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리페어 기전입니다. DNA 리페어 기전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단백질들이 이 리페어 기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스전 리페어는 베이스 하나가 치환이 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맞는 베이스로 치환을 해주는 베이스 익스전 리페어 기전이 있는데 한 개의 베이스만 치환하고 혹은 여러 개의 베이스를 치환하는 숏 패치, 롱 패치, BER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클레오타이드 NER이라고 하는 이 기전은 대부분 UV나 UV 라이트와 같은 DNA TT 다이머 형성하거나 포토 프로덕트 같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두 개에서 한 어느 정도 열댓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동시에 뜯어내서 제대로 복구를 시키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세포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스트랜드 두 가닥이 상보적인 가닥이 완전히 끊겼을 때 이것을 복구하지 못하면 세포는 사멸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어떤 뮤테이션 혹은 칼시노제닉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튜머리제네시스로 가는 기전을 보이는데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에서는 응급 구조라고 할 수 있는 non-homologous end joining이 있습니다. 잘렸는데 바로 일단 급하니까 급한 불을 꺼보자 해서
갖다 붙이는 기전이 있는데 이 기전은 세포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에러가 생기는 그 후에 생기는 에러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리페어 기전이 되겠고요. 호멀로거스 리컴비네이션 스텝 같은 경우는 HR 기전 같은 경우는 시간은 24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복구 기전이지만 제대로 된 지형을 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리페어 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 리페어 메커니즘에서 제대로 된 리페어를 하지 못할 경우는 대부분의 세포는 사멸, 즉 에이팝토시스로 많이 이제 주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암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거쳐서 암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놈 사이즈, 그 다음에 뮤테이션의 타입, 그 다음에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의 어떤 시험법들을 설명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베이스 서브스티튜션, 프레임 시프트와 같은 이러한 아주 작은 베이스 페어의 어떤 손상을 측정하는 시험법으로는 에임즈 테스트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기 돌연변이 시험이 가장 적합한 시험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션 혹은 딜리션과 같은 어떤 진 뮤테이션의 실험 같은 경우는 HPRT 진 뮤테이션 혹은 피그A 어세이 같은 그 인비보를 수반한 인비보 진 뮤테이션 어세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피그A 어세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OECD 가이드라인에서 아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모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언유플로이디, 폴리플로이디, 그 다음에 진의 어떤 스트럭처의 브레이크다운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염색체 이상 시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각각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의 실험이 드는데 PK 어세이라고 하는 마우스 림포마 어세이를 통한 실험 같은 경우는 이 단일 베이스 서브스티튜션, 그다음에 어떤 진 뮤테이션, 그다음에 언유플로이드까지 광범위한 실험 방법으로 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매우 파워풀한 실험 방법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림들을 다시 이제 표로 만들면 포인트 뮤테이션 이러한 것들은 복기 돌연변이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스몰 크로모솜의 어떤 손상, 그다음에 라지 크로모솜의 손상 같은 그리고 수적 이상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소액 시험과 염색체 이상 시험을 통해서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우스 림포마 어세이를 수행을 하면은 이 모든 손상 모든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손상을 DNA 데미지를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험법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염색체 이상 시험과 소액 시험 그리고 복기 돌연변이 시험은 매우 간단하고 간편하고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아주 적당한 시험법으로 각광받고 그동안 기본 배터리로 많이 조합 시험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훌륭한 마우스 림포마 어세이는 왜 하질 않느냐?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시험 인비트로 시험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 2주 정도 걸리는 시험 기간이 매우 큰 단점으로 있고 손이 많이 가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시험법인데도 불구하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툴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우스 림포마 TK 어세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장점으로는 와이드 스펙트럼, 그래서 인트라제닉 뮤테이션, 멀티 로커스, 그다음에 리컴비네이션과 같은 굉장히 브로드한 시험 그 손상 정도를 우리가 다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매우 센스티브하고 매우 파워풀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뮤타젠 그리고 즉 뮤타제네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뮤타젠들 그 다음에 클라스오젠, 구조적인 손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수적,
안유진과 같은 수적 이상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험법이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결과 플레이트에서 저희 96L 플레이트에서 사용되는 시험법인데 작은 콜로니와 큰 콜로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마우스 림프마우스가 짐 뮤테이션부터 크로모솜의 수적 이상까지 브로드하게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이 바로 이걸 보시면 아시는데 작은 콜로니의 경우에는 베이스 그 포인트 뮤테이션 혹은 딜리션과 같은 작은 파티에 작은 스케일의 뮤테이션들을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작은 콜로니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라지 콜로니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크로모솜의 어느 한 부분이 딜리션 되거나 혹은 에디션 되거나 잘려나갔거나 이런 아주 크로모솜 상에서 큰 파트, 유전자 전체 파트가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라지 콜로니로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험법이 굉장히 브로드한 시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편한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수치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96일과 같은 마이크로웨어를 통해 그리고 아가 플레이트를 통해서 시험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엔드포인트가 다른 시험법들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유전자 손상을 디텍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시면은 첫 번째 그 DNA adduct alkylation intercalate 같은 이러한 반응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유전자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보통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디텍션할 수 있는 시험법인 그런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은 코메더세이라고 하는 시험법으로 바로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탠드 브레이크를 비롯한 이러한 DNA adduct, alkylation, alkylating까지도 다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시험법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법이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독성 시험법에서 Ames 테스트, 그 다음에 인비트로 테스트인 염색체 이상 시험, 그리고 인비보 시험인 소액 시험, 이 메이저 이 기본 배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이 코메더세이가 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코메더세이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의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분열 중인 세포도 할 수 있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주로 스트랜드 브레이크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메더세이는 엔드포인트가 없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DNA의 스트랜드 브레이크나 어덕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시험 배터리에는 배제되어 있지만 후에 아주 중요한 시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나서 보통 셀 사이클의 1.5 혹은 2 정도의 셀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어떤 크로모솜의 어떤 브레이케이지나 익스체인지 같은 이러한 손상을 디텍션할 수 있는 시험은 그 염색체 이상 시험과 소핵 시험이 되겠고 이보다 더 롱텀한 약 2에서 4주 후에 우리가 디텍션할 수 있는 짐 뮤테이션어스 즉 포인트 뮤테이션, 딜리션, 트랜스로케이션 등과 같은 이런 짐 뮤테이션들을 그 림포마어스 같은 그다음에 혹은 피그에어스 같은 그러한 뮤테이션어스를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시험들을 하냐? 즉 발암성을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이저 포인트는 유전 독성은 발암성을 예측하는 시험법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암성, 즉 튜머리 제네시스로 가는, 즉 마지막에 캔서가 되는데 이러한 한 포인트마다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암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매우 리페어 기작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거친 후에 여러 가지 멀티플 이벤트들이 일어난 후에야 결국 세포는 암화가 되는 겁니다. 쉽게 쉽사리 포유동물 세포는 포유동물은 암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전 독성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왜 DNA 데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리페어 기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시험법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냥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ICH 가이드라인 S2가 왜 예전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이라고 하는데 뭐 불과 2015년 전까지는 이제 컨퍼런스로 있다가 카운슬로 이제 승격이 된 거나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S2에서는 S2A와 S2B로 1995년, 그 다음에 1997년도에 개정된 것들이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2011년에 최종 이제 개정된 후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통합이 됐냐? 통합된 모티베이션이 된 이유는 유전독성 시험에서 특히 인비트로 시험은 first positive, 즉 위양성이 많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즉 위양성을 줄이는 게 최대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3R,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즉 동물 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아주 그 모티베이션 된 리비전 하는 데서 아주 모티베이션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S2A 우리 전신이 저희 유전독성 시험의 ICH 가이드라인에서 전신이 되었던 S2A는 1995년도에 파이널라이즈드 되었고 쭉 지나서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시험에 있어서 그 이제 가이던스랑 그 다음에 권고사항을 저 인비보, 인비트로 테스트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S2A에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집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유전독성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가이드라인 S2A이고 S2B는 1997년에 이제 파이널라이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의 그 유전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규제기관에 어떠한 이 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스탠다드 세트의 유전자 배터리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배터리 실험에서 양성이 노출됐을 때 어떠한 실험을 더 추가로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95년에 S2A, S2B가 2008년, 2011년에 거쳐서 이제 컴바인이 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왜 한 가지 시험법만으로 안 되냐? 그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유전독성 시험이라는 거는 그 센시티비티, 민감도,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 특이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단일 시험만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유전독 그 물질의 발암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이제 권고 사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 S2의 키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험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에서 즉 OECD 가이드라인과 ICH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ICH는 only human의 그 의약품에 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험법을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에서의 예를 들어서 복기드럼 염색체 이상 시험과 인비트로 시험 같은 경우는 맥시멈 도즈가 2000 마이크로그램 퍼 밀, 그 다음에 10밀리몰라의 최고 탑 컨센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에서는 에임즈 같은 경우는 5000 마이크로그램 퍼 플레이트로 갔지만 염색체 이상 시험과 소액 시험을 인비트로 시험 같은 경우는 1밀리몰과 0.5밀리그램 퍼 밀의 탑 컨센트레이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빌리티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 이 물질이 어떠한 그 혼탁이나 침전이 나타났을 경우는 혼탁과 침전이 나타난 제일 낮은 도즈에서 그 농도를 가장 이 시험의 최고 농도로 한다. 네, 말이 헷갈리죠. 네.
침전이 막 있는데 이 침전물 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포함을 하되 얘를 가장 탑 농도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시험법의 자세한 설명은 파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른 이제 OECD 가이드라인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왜 침전물과 혼탁이 상당히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토톡시시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사이토톡시시티는 그 일반적으로 염색체 인비트로 시험에서 세포의 그 바이빌리티가 50%를 넘지 않는 것을 사이토톡시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50%가 넘지 않는 세포 독성을 갖는 그 농도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 독성의 시험은 인비트로 시험은 그 살아있는 세포에서 살아 있어야지만 얘가 유전 독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건 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세포 독성을 매우 중요시하게 됐고요. 인비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인비보 소액 시험, 즉 골수를 이용한 혹은 페리페럴 블러드를 사용한 그러한 소액 시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아날라이시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시험을 이용한 즉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란 직관적 그리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그 실험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비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ADME, 즉 동태, 즉 체내 분포를 체내 노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개정된 ISH-S2에서는 그 코멧 시험과 소액 시험을 컴바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시험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시험과 그 반복 실험, 뭐 14주 반복, 28주 반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액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즉 체내 분포 노출 증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 독성 시험에서 인비트로 시험 중 왜 위양성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인비보 컨디션에서 그 인비트로 시험은 매우 약한 약하거나 혹은 관계없는 그러한 포지티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비트로 시험은 즉 실제 체내를 미믹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체내에 대한 이거는 진짜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 위험도 즉 이거는 실제 체내가 아니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전 독성 물질이 존재하거나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 테스트를 이러한 위양성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그 다음 인비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2016년 혹은 2008년 컬클랜드 박사님이 보고된 그런 페이퍼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인비트로 시험은 그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다들 낮습니다. 그리고 에임즈 테스트는 좀 다른 게 특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스페시피시티 즉 특이도가 높다라는 말은 이 에임즈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물질은 음성이다 즉 스페시피시티가 90% 이상 되면 이 물질이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그 특이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염색체 이상 시험과 인비보 소액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특이도와 센시티비티가 낮은데 우리가
유전 독성 시험은 그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센스티비티를 올리고 센스티비티를 올려서 이 물질이 정확히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 시험을 하는데 각각 에임즈와 염색체 이상 시험을 조합을 하고 염색체와 소액 시험을 조합했을 때 낮았던 센스티비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조합을 했을 때도 80%까지 센스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센스티비티가 올라간다는 것은 즉 양성의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양성까지도 거짓 양성까지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스티비티는 센스티비티는 즉 그 포지티브한 어떤 양성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즉 이것은 카시노젠들을 이게 진짜 카시노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실험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시피티가 높다는 말은 이제 네가티브한 리절트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이 물질은 양성이 아니다,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인비트로 시험에서 그 마이크로 뉴클레어스 테스트, CA, 림포마우스 A 다 같이 스페시피시티가 낮은데 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센시티비티를 높이고 스페시피시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합의 시험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전 독성에서는 우리가 그 weight of evidence 즉 증거 가중치 증거 중심의 접근이 유전 독성에서도 어떤 양성 판정 음성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인비트로 어세이와 인비트로 시험에서 양성이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이러한 나타난 양성은 재현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물질을 처리했을 때 이 시험 물질이 도즈 디펜던트하냐 그리고 그러한 양성의 반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냐 또 하나 그다음에 이것의 사이토톡시시티의 하이 도즈 레벨에서만 나타나냐 그다음에 하나의 어세이보다 다른 어세이에서도 어떠한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시험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그 weight of evidence가 만약에 휴먼에서 어떤 그 리스크에 휴먼 리스크에 있어서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이후에 추가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골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weight of evidence를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mode of action, 즉 mechanism of action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전 독성은 의뢰자가 어떤 물질을 주었을 때 무조건 줘서 우리가 이것을 양성 판정, 음성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서로 확인하고 의뢰자는 그 물질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스터디를 통해서 혹은 양성이 나왔을 때 왜 이러한 양성이 나왔는지 물질과 DNA가 직접 바인딩을 하는지 인터랙션을 하는지 혹은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를 서로 같이 협동해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드 오브 액션은 서로 의뢰자와 시험자 간에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 독성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배터리, 기본적인 우리 기본 조합 배터리 시험을 이용해서 그 회사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이 어떤 케미칼이 케미칼의 타겟 티슈가 어디냐, 즉 타겟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아이덴티피케이션해서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기전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두 가지로
즉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액티브 이제 DNA와 직접 결합을 해서 손상을 받는 프라이머리 타겟이 바로 DNA. 이거는 no threshold.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 non DNA reactive compounds 즉 프라이머리 타겟이 DNA가 아닌 것들. 즉 뭐 스피들 프로테인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테인들과 연결된 non DNA reactive compoun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기전들을 확실히 연구를 하고 공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모드 오브 액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 독성에서 한번 이것을 보면은 유전 독성 중 시험 중에 소핵 시험에서 이 소핵 시험의 이 크로모점에 있어서 클라스토젠과 아뉴젠이 들어왔을 때 클라스토젠이 이 염색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면서 이것이 염색 분체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소핵이 있다 없다로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 독성을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키네토코어 즉 센트로미어가 포함되지 않은 브레이크다운된 어떤 작은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어떤 이상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수적 이상 물질이 DNA와 다이렉트로 결합해서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다이렉트리하게 DNA 손상을 입힌다 혹은 수적 이상을 일으킨다. 즉 여기 이것을 보시면 어떤 물질이 물질에 의해서 작은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가 다른 쪽으로 딸려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즉 소액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 센트로미어의 어떤 프로브를 스페시픽 시퀀스를 프로브에 태깅을 해서 형광 물질을 붙여서 피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 소액에 센트로미어가 스테이닝이 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수적 이상, 그 다음에 없으면 이건 구조적 이상. 그러나 이 피쉬 시험법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검체를 만드는데 한 2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광 현미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염색체 이상 시험과 이렇게 컴바인해서 하는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 구조적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적 이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진짜 수적 이상인지 구조적 이상인지 모를 때는 체외 소액 시험을 수행했을 때 체외 소액 시험에서 소액이 검출되면 이것은 확실한 아뉴젠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ICH 가이드라인 S2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배터리 시험인 박테리아를 이용한 AIMS 테스트 그리고 인비트로 사이토제닉 어세이인 염색체 이상 시험과 소핵 시험 그리고 인비보 어세이인 마우스 설치류를 이용한 소핵 시험 이 기본적인 배터리가 옵션 1으로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옵션 2에서는 한 가지의 AIMS 인비트로 테스트 그리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 혹은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의 시험법을 이용해서 하는 옵션 2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옵션 1에서 인비보 테스트는 주로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 혹은 인비보 소액 시험을 수행하라고 하지만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보다는 인비보 소액 시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옵션 2에서 인비보 어세이로 왜 코멧을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코멧 시험은 전 장기를 다 측정 손상을 받은 장기의 각 장기의 모든 장기의 손상된 유전자를 디텍션할 수 있는 아주 그 브로드하고 파워풀한 시험법이기 때문에 소액 시험과 일반적으로 소액 시험과 코멧 시험을 컴바인을 하면은 각각의 다른 엔드포인트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 각각 서로 다른 타겟 오르간들을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2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물론 유전 독성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DNA에 바인딩, 인터랙션 해서 손상을 입혀야 하는 것을 우리의 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약품 관련해서는 항암제도 있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인다이렉트리하게 진화톡식을 주는 데미지를 주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다이렉트리하게 진화톡신인 물질들은 대부분 항암제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특히 엔자임, 하이드록시 유리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파이소머네이즈 1, 캠토시신, 1 이니비터인, 캠토시신, 2 이니비터인, 뭐 에토프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유전 독성에서의 어떠한 그 이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인비트로 시스템과 인비버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잠시 살펴보면 인비트로 시스템에서는 매우 값싸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간혹 우리가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동물 티슈와 세포 종을 스피시스를 우리가 맞춰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휴먼 셀까지도 그리고 휴먼의 엔자임까지도 우리가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것은 non-physiological condition이다. 즉 생체를 모방했을 뿐이지 진짜 생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뭔가 제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미믹을 하기 위해서는 레트나 휴먼의 간에서 추출한 그 메타볼라이트들을 섞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매번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고 뭔가 아티피셜한 그 다음에 엔자임의 액티비티가 달라지고 이러한 변한 그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처리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과는 그 동물과는 다르게 혈액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컨택트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뭔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 모델의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모두 티슈, 셀 타입 우리가 다 이제 컬렉팅할 수 있고 질병, 질환 모델까지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꽤 매우 오래전부터 쌓여온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성된 데이터를 반영을 하면 우리가 쉽게 데이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약물에 대해서 이 약물이 어떠한 메타볼리즘이나 어떠한 타겟, 오르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주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설치류 모델 혹은 non, rodent, 그 다음에 인간까지 종이 다른 그런 데서 이러한 너무 그 갭이 크다라는 게 제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험 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실험을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 그림은 잘 프린트된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컨드 옵션에서 우리가 그 엔드포인트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험법 혹은 두 가지의 티슈를 사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코메더세이와 그 다음에 트랜스제닉 마우스 뮤테이션 어세이 즉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용한 어떤 진 뮤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인비버 소액 시험과 상당히 좋은 컨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고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 서로 다른 조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메더세이는 그럼 언제 사용하냐? 세컨드 인비보 방금 말씀드린 세컨드 인비보 테스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성 혹은 28주 그 반복 시험에서 인비보 소액 시험과 함께 컴바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비트로 테스트 혹은 인비보 테스트 옵션 1 여기서 양성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추가적인 실험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코메더세이를 사용하게 되고. 티슈 스페시픽 지노 톡시스트 액티비티 즉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하지 않는
소액 시험 같은 경우는 self-preparation이 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스페시픽한 타겟 올간 같은 경우는 커메더스A를 사용하면 적절한 시험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 유전 독성이 ICH 가이드라인에서의 어떤 역할을 잠시 살펴보면, 이 S1, 발암성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발암성 시험은. 유전 독성에서 이것이 확실하다. 그럼 발암성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weight of evidence. 즉, 증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유전 독성은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발암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전 독성 파트, S2R1에서는 인비트로 실험 혹은 인비보 실험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럼 추가적인 실험을 해라. 그리고 Q3에서는 불순물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순물일 경우에는 어떤 이제 불순물의 함량 이런 것에 따라서 AMG 테스트 그리고 염색체 이상 시험 같이 어떤 플로우 차트를 따라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포인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CH 가이드라인 S2R1은 왜 컨비네이션이 됐냐? 옵션 1의 클래식한 저희 전통적인 유전 독성 배터리 시험에서 있어서 옵션 2, 즉 인비트로 테스트와 즉 네가티브한 에인즈 결과가 있으면 소액 시험과 추가적인 코멧 시험을 통해서 좀 더 인비보 확실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 ICH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임즈 테스트에서 확실한 음성이다 혹은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쓸데없이 동물 실험하지 말고 이것은 음성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